충남 투어 패스 들어보셨나요? 150여 개 충남 여행지를 24시간 단돈 15,900원, 48시간은 19,900원인데 웬만한 입장권은 거의 공짜, 카페 음료도 공짜, 체험도 공짜, 음식 및 숙박은 할인까지 가능한 혜택이 아주 빵빵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 충남을 여행하신다면 무조건 구매하는 게 이득이죠. 처음에는 이런 건 뭐 돈 아깝지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와, 충남 투어 패스를 이용해보니 완전 대박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충남 투어 패스를 이용해 저렴하게 다녀온 논산 여행을 소개해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충남 투어 패스 24시간권을 15,900원에 구입하고 첫 번째 방문한 여행지는 선샤인랜드였습니다. 선샤인랜드는 밀리터리 체험과 1950 스튜디오 관람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별도의 입장료는 없지만 충남 투어 패스를 활용하면 밀리터리 체험관에서 2,000원 상당하는 실내 비비탄 사격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바이벌 게임, VR 체험, 실전 사격, VR 막타워, 시가지 전투 등도 50% 할인된 금액이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밀리터리 체험관 바로 옆에 무료로 입장 가능한 1950 스튜디오는 한국전쟁의 아픔과 추억을 간직한 1950년대 배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세트장이 있어 복고풍 사진을 재미있게 연출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죠. 1950 스튜디오를 나오면 바로 옆에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로 유명한 선샤인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충남 투어 패스를 활용하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곳이죠.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은 1900년대 초반 조선 말기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로 주인공 유진초이가 미국에서 돌아와 겪는 사랑과 역사적 사건들을 그린 작품이죠. 사진 찍을 곳도 많고 이색적인 느낌이 매력적이라 특히 미스터 선샤인을 보신 분이라면 무조건 추천하는 여행지입니다. 선샤인 스튜디오를 나와 어디서 정심을 먹으면 맛있을지 충남 투어 패스 식당을 확인해 보다가 정심부터 고기가 땡겨 갈비에 바나다로 이동했습니다. 맛깔스러운 이동갈비 2인분과 냉면, 된장찌개, 공깃밥 2공기, 음료수까지 총 56,000원으로 맛나게 즐겼는데 충남 투어 패스로 10% 할인받아 5,600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맛도 기가 막힙니다. 맛있게 식사도 했겠다. 다음은 커피 한잔 마시기 위해 이번에도 또 충남 투어 패스로 이용 가능한 카페 위니로 갔어요. 스튜디오 컨셉의 카페로 사진을 찍을 곳도 많고 음료도 무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며 쉴 수 있는 곳이죠. 논산 여행 마지막은 구공스테이 호안입니다. 구공스테이 호안은 1박 금액 2인 기준 평일 189,000원, 주말은 289,000원이지만 충남 투어 패스로 예약하면 10%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일 18,9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죠. 물론 주말은 28,9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요. 독채형 숙소로 너무 깨끗하고 좋아 가족여행지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충남 투어 패스 24시간권 15,900원으로 선샤인랜드 실내사격 2,000원, 선샤인 스튜디오 입장료 10,000원, 갈비에 바다 5,600원, 카페 위니 4,000원, 스테이오한 18,900원을 더해 총 45,000원을 이용했으니 25,000원 상당 이익을 봤네요.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여행지가 많아 여행 계획만 잘 잡는다면 적어도 5-6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제 충남 여행하면 무조건 충남 투어 패스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참,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사용하면 다음 사용까지 30분의 쿨타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11시에 커피를 주문해 충남 투어 패스를 사용했다면 11시 30분 이후에 다른 여행지 및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 여행 계획 잘 잡아서 활용한다면 완벽한 충남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